잘못된 행동을 말할 때마다 항상 안 했다 몰랐다라고 하는 학생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요? 새치기 해서 뒤로 가라고 말하면 얘기만 하고 있던 것보다 뒤로 가려니까 새치기가.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요, 이건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. 인간성 더럽다 그러시면 안 돼. 가엾은 애야. 칭찬받지 못한 애들이에요.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자존감이 제로에 가까운 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.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할 때 쌩까시는 게 좋아. 개무시, 못 본 척. Ability to ignore. 리더의 리더십 중에 첫 번째가 Ability to ignore. 못 본 척 하는 능력이에요. 일상적으로 반복되죠? 못 본 척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어느 타이밍을 잘못 주냐. 얘가 뭔가 이렇게 이런 짓 할 때 관심 끌려고 하는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 쌩 무시하고 애가 바람직한 쪽으로 싹 덜었을 때 그때 탁 나가죠. 그래서 그거를 만천하야 합니다. 아무도. 제가 3월에 한 애가 기걸이 대학 왔어. 고1 담임할 때인데 중2 이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귀걸이 규정 위반인데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. 근데 걔가 1인 2역을 신청할 때 힙합 걸 하더라고. 아, 그랬어? 그럼 힙합을 어떻게 도와줄래? 제가 힙합 기본 동작을 아이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알려주겠습니다. 그래서 영상에 딱 두 개 올라왔어. 수업시간에 보여줬죠. 얘들아 이게 무슨 탑스 뭐 뭐래? 보여줬어. 그랬더니 애가 그 다음날 인정받았을 때에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걸 안 하고 왔어. 그럼 집에 갈 때 이렇게 겨울 앞에서 하더라고. 그것도 바로 또 애들한테 알려줬지. 얘들아 비거리를 해도 이렇게 집에 갈 때 하는 센스. 교사는 종합예술이에요. 어떤 직업도 우리 직업을 비교할 수 있어요.